다른데 일정을 마치고 지금 차를 하나 더 보러 가야 됩니다. 볼 차는 포터입니다. 포터2 오토 초장축 슈퍼캡 CRDI 디럭스 기본형 판매 가격 1250만원. 이 차는 저희 그 동네에 저희 딸내미 친구 아버님께서 저희 딸내미 절친 아버님께서 타실 차량입니다. 17년 6월 출고된 차고 79,000km입니다. 이게 KB차 차세에 올라온 차인데요. 보면 보험 아 저기 검사는 6월까지고 매연은 9%. 운전석 조수석 앞엔다 하나 교환이 있고 나머지 뭐 성능상으로는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. 이 차는 지금 제가 돈을 받고 차를 볼 게 아니고 보험 이력이 왜 오픈이 안 돼 있어? 정회원한테만 한다고? 네, 시세 안전 구간. 이 시세는 거의 최고가 시세에 가깝죠. 거의 뭐 최고가 형성되어 있는 차니까 차가 좋아야죠, 당연히. 상태가 어떨지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사직동인데 연산동이니까. 뭐 여기 차 수동이네. 오토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. 나시요. 네.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없습니다. 네, 앞쪽 이동해 주세요. 네, 여기 교대 앞 맥드라이브입니다. 카페라떼 하나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 맥드라이브를 찾는 차들이 많네요. 아마 뭐 다른 데 가기보다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하기가 노선 같은 때는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단지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죠. 여기는 여러 번 왔었던 곳입니다. 휴일인데 사람들이 많을라나. 네, 일단 이 차에 오늘 볼 차의 보험 처리 한번 보면요, 2017년 6월 달에 출고됐고 네, 자가용으로 돼 있고 소유자 변경은 1회가 있습니다. 네, 1인 신조차네요. 12월 17일. 그러니까 지금 입고된 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내차 피해나 이런 거 전혀 없네요. 그렇다면 신조차의 완전무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과연 그런지 저랑 같이 올라가서 차를 살펴보겠습니다. 아, 바보같이 주소를 잘못 보고 잘못 찾아왔어요. 여기가 아니고 부산시 사상입니다. 아,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도착했습니다. 사상. 네, 여긴데 아, 엉뚱한 데 가가지고. 네, 차가 이제 왔고 이제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차가. 일단 화장실부터 좀 다녀갔다가 가겠습니다. 일단 키를 받았고요. 역시나 오늘도 출근은 아쉽네. 연휴 마지막 주 일요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. 차는 여기 입구 쪽에 있다고 하네요. 차는 중국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건 모양이네. 이거네요. 맞네. 범버는 7이 있고 여기도 살펴보겠습니다.
그러게, 터치업도 맞고. 그런데 칠을 했죠. 근데 보통 상용차들은 칠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. 이런 데 보면 도장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. 도장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데 뭐 모래 모래라기보다는 부식이죠. 부식, 표면 부식. 그런데 뭐 화물차들이 진맛이 있는 차들은 요 적재함이 밑으로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. 차는 적재함이 깨끗하네. 새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? 그죠? 뭔가 새로 했던지 아니면 라카를 풀었던지. 적재함은 깨끗하네. 적재함은 깨끗합니다. 네, 도장은 표면으로 그냥 도장을 뿌린 것 같고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차는 뭐 굳이 리프트를 안 떠봐도 대략 보인다는 점인데, 여기도 도장을 했죠. 뭐 승용차가 아니고 상용차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포터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포터를 계속 타고 계셨고, 저도 포터는 자주 운전해봤죠. 적재함은 새로 한 것 같아. 적재함은 새로 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, 그죠? 이런 모래가 있죠? 확실히, 이런 모래가 그대로, 여기, 좀 불고하지, 에어로. 그런 거 없이 그냥 뭐, 쉽게 말하면, 후기 연결해가지고 바로 뿌린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게 적재함이 많이, 뭐가 안 좋으니까 여기 적재함을 새로 했겠죠?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합리적인 추측일 뿐이지만. 요런데 보면 아무래도 상용차 이렇게 썼겠죠. 뭐 이렇게 쓰려고 화물차 사는 거니까. 뭐랄까, 이제 예쁘게 치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김에 쭉 후끼로 쭉쭉 칠을 한 거죠. 일단 타이어가 앞뒤 모두 이제 다 됐고요. 야, 글쎄요. 글쎄요, 글쎄요. 그렇게 막 썩 만족스러운 차 같진 않은데. 그런데 봐도 좀 사용감이 있죠. 확실히 이 차도 사용감에 있어서는 동 가격 대비 값어치는 못한다라고 보여집니다. 차가 좀 다소 험합니다. 제 사람이 절대 안 사죠. 패스!